낮에는 포근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정선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로 시작해 한낮에 8도까지 올라 기온차가 14도 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릉도 내일 9도까지 올라 동해안 지역에서도 일교차가 심하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라고요. 내일 하늘빛은 차츰 흐려지겠지만 대기질은 연일 깨끗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그늘진 도로 등 도로 곳곳으로는 살얼음이 남아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2도, 원주 영하 1도, 강릉도 영하 2도 등 대부분 영하권으로 시작하면서 춥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새벽까지 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당분간 해안가에도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모레에는 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 3일절에는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토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